재충전에서 계속 쓰는 배터리를 2차 전지라고 하는데요. 미래 성장 산업으로 꼽히며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여주시에 2차 전지 기업이 들어섭니다. 이를 시작으로 동부권의 K배터리 클러스터가 조성될 전망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최지영 기자 리포트로 같이 보시죠. 방위산업용 2차 전지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LTO 2차 전지라고 해서 터질 위험이 없어 화재가 나지 않고 영하 35도 초저온에서도 배터리 기능을 하는 신소재를 개발했습니다. 일본, 중국은 이 LTO를 적용한 2차 전지 양산 기술을 갖고 있는데 국내에선 이 기업이 처음입니다. 특수환경에 적용돼 군대 탱크라든지 대형 선박, 철도 등 전 세계적으로 산업 곳곳에 쓰임새가 큽니다. 국내외에 출원한 특허 기술만 17개, 규모는 크지 않지만 2차 전지 분야에서는 손꼽히는 우수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에 1천억 원을 투자해 차세대 2차 전지 제조 공장을 세웁니다. 2만 5천 평의 부지를 확보한 뒤에 24년도에 100만 세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 고객사와 저희 협력업체들이 동시에 같이 이전을 하여서 배터리 밸류체인을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공장이 들어서는 곳은 규제 등으로 발전해서 소외됐던 지역인데 행정적으로 경기도와 여주시가 적극 나서 이곳으로 유치했습니다. 해외에서뿐만 아니라 대기업으로부터도 유치를 해서 백조 투자 유치를 통해서 우리 경기도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는 일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을 시작으로 경기도와 여주시는 2차 전지 신소재 분야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협력 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해 경기 동부 지역을 K배터리 혁신 생태계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관련 산업은 물론 각종 규제로 발전이 더뎠던 경기 동부권의 지역 발전도 동시에 기대됩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